되게 박빙의 시합일 것 같다 이게. 근데 제가 볼 때는 KO로 이길 것 같다. 뭐 하나가 터지든지 아니면 경기 운영을 잘해서 판정승을 가든지. 안녕하세요, 키보드 워리어 TV의 키보드 워리어 김승현입니다. 네, 구대리 연주 관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손진수입니다. 아, 오늘도 이제 또 격투기 연구소에 격자랄 손진수 선수 모셨는데 이번에 이제 펼쳐지는 코메인 이벤트 경기부터 해서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토리 선수와 휘테커 선수, 이 경기. 이 경기도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2인자 경기의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. 이 경기는 어떻게 보십니까? 굉장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상이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격자랄 손진수 선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. 저는 약간 되게 박빙의 시합일 것 같다 이게. 박빙의 시합이다. 네.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휘테커가 저도 이길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압도적으로 쉽게 이기지 못했다. 왜냐면 배토리가 KO 경력도 없고 그래서 일단 아시다시피 코스타랑 할 때도 봤지만 몸빵이 되게 빵빵하잖아요. 몸빵이 세지 막 미들킥 막 조져놔도 그냥 뭐 아예 잘 안 맞은 거 없잖아. 같잖아. 없잖아. 골렘 같은 느낌이라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뭔가 휘테커가 요새 좀 나이도 많이 먹고 너무 이제 베테랑의 느낌이 강해가지고 의외로 고전할 것 같다. 단단함에. 단단함에. 뭔가 딜이 안 박히는데 약간 요 느낌에. 근데 또 배토리가 또 이 몸빵도 좋고 힘도 좋아서 레슬링이 또 나쁘진 않아. 나쁘지도 않아서 넘어 잘 넘어가지도 않잖아. 그렇죠. 휘테커가 공략하는 방법으로 레슬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좀 잘 안 통할 것 같고. 맞아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휘테커가 이기지만 KO로 이길 것 같다. 아 그래요? KO로? 인터뷰를 했습니다. 직접 휘테커가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에드워즈 선수가 우스만 선수를 KO 시킨 같은 손 같은 발 같은 손 같은 발로 KO를 시키지 않을까? 그거 맨날 쓰던 거잖아. 그거 맨날 쓰던 거잖아. 비장의 무기는 아니지. 비장의 무기 아니잖아. 근데 이게 비장의 무기는 아니지만 쓰던 거지. 사우스포한테는 이게 굉장히 또 열린 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게 굉장히 맞을 때 세게 맞을 수 있거든요. 배토리는 맞아도 안 가던데? 맞아요. 걔는 간 적이 없어. 킥을 맞아도 안 가던데? 근데 이게 그렇게 생겼잖아요. 약간 바보 같은 느낌으로 돌골렘이라는 표현이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무튼 그냥 저는 KO가 이번에 좀 최초로 나오지 않을까. 이 뒷손 뒷발 그리고 휘테커가 이 강 먹고 싸우는 것도 너무 잘하고 이 배토리 선수는 상대적으로는 이 직선의 느낌? 직진의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. 야 볼륨이 좀 좋은 느낌. 약간 빠따가 또 엄청 좋지도 않고 해서 휘테커가 뭐 정타를 유효타를 맞는다라고 해도 KO가 나오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체력도 뭐 코메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5분 3개니까 5분 3개니까 충분히 비빌만 하고 요거는 지루한 판정승 아니면 무조건 저는 KO 시킨다라고 하면 주먹이 아닌 하이킥 예상을 합니다. 아무튼 뭐 손진 선수도 지루한 판정승이나 뭐 그런 거 예상하시는 거죠? 그렇죠. 굉장히 이제 박빙인 시합. 지루하다기보다는 어쨌든 박빙인 시합. 박빙. 예전에 이제 뭐 알도가 말론베라 잡았을 때처럼 그런 느낌의 판정승 있잖아요. 아 그런 느낌. 뭐 알도가 결국 이긴 이겼는데 뭔가 겨우겨우 이긴 듯한 느낌의. 아 경기력이 엄청 이렇게 막 서로 압도적이진 않은. 압도적이지 않은. 네. 우리 또 이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? 우리 뭐 배터리는 그냥 계속 지 할 거 하면서 계속 전진하면서 할 것 같고 그거를 그냥 요리조리 하다가. 뭐 하나가 터지든지 아니면 경기 운영을 잘해서 판정승을 가든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. 그러면 우리 다 일단은 휘테커가 이긴다라는 입장이네요. 아, 굉장히 또 이렇게 쉽게 또 정리가 됐네요. 저도 이게 역배충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또 제대로 맞춰야 되니까 제가 그동안 또 일부러 틀렸고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구독자 여러분들이 속게끔.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메인 이벤트로 넘어가시죠.